2023년 말쯤에 되면 아마 문 닫는 공장이나 폐업하는 것들이 엄청나고 싶어요. 이게 실질적인 우리 서민들의 직장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죠. 이 여파가 2024년까지 된다 하면 이 세수가 지금보다 2024년의 세수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먹거리입니다. 그 첫 번째 소비, 이 먹거리, 먹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1강 야심 놓치신 분들 방송 끝나면 재생 올라오신 거 아시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정말 이 먹거리 물가가 비상이 됐는데 이 먹거리 물가에서 넘어가서 이제 경제까지 가버리면 진짜 올해도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2024년에는 정말 또 너무 조금 직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런 그 소매 평균 가격을 본다면 이 삼겹살로 앞으로 쌍추를 써먹는 그런 날도 올지 않을까. 물론 뭐 비약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먹거리 물가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내렸다고 발표가 됐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안심되지 않는 이유, 오늘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상추와 삼겹살의 가격이 100원 차이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근데 진짜 지금 그렇습니다. 자, 2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채소류 가격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놈이 뭐다? 여러분들, 상추라고 합니다. 상추 가격이 한 달 만에 83.3% 급등하면서, 정말 시골에 상추 정말 금방금방 자라거든요. 근데 이게 83.3%,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정말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기는 많이 왔다. 뭐 여러분들 TV도 많이 봤죠. 특히나 비닐하우스 작목 중에 하나인데 너무 피해를 많이 봤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단호박, 고추, 토마토 등 다른 시설보다는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고 하지만, 결국은 상추도 그렇고 단호박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토마토도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7월 한 달간 채소 가격 상승률을 보면 상수가 83.3% 올랐고요. 그다음 시금치가 66.6%, 시금치 정말 미쳤습니다. 그다음에 열무가 55.3%,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야채들인데 오이도 22.3%, 아니 토마토는 10.2%, 파도 9.7%, 파도 6.1%, 미친 거예요, 그죠? 특히 급등한 청상추 소매가를 보시면 967원에서 지금 불과 두 달 사이에 여러분들 2.5배나 올랐습니다. 정말 이제 뭐 야채로 다이어트한다 이런 시대는 조만간 없어지죠. 야채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야채 다이어트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삼겹살보다 상추가 비싼 게 맞나요? 아직까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 다음번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삼겹살 1인분에 상추 1인분 추가요. 그런 날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시금치 농사하시는 분들, 예전에 정말 농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소득이 낮았는데 지금 시금치 농사하시는 분들 다들 돈 많이 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가격을 제가 공개를 한번 해보면, 청상추 7월 소매 평균 가격이 100g당 2475원, 여러분들. 적상추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서 2,495원입니다. 우리 삼겹살 먹을 주로 이제 적상추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더 올랐는데, 지금 적상추와 삼겹살 가격을 보시면 지금 차이가 보시는 대로 2,593원, 2,495원. 차이가 여러분들 딱 얼마 납니까? 100원 조금 안 납니다, 여러분들. 이러니까 삼추 1인분에 자 삼겹살 1인분 주세요. 이런 날이 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이런 미친 상추 가격. 그런데 이것만 그러느냐? 자, 대표적인 여름 제철가인 수박은 한 달 전 2만 원 넘지 않은 것에서 23,756원. 정말 평년 이맘 가격대 가격 안정식의 폭우 피해로 크게 오른다. 이 폭우가 우리 정말 안타까운 인명도 많이 아사갔지만 먹거리 물가에도 엄청나게, 참외 같은 경우도 보면 15% 올랐다고. 자,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닭고기 같은 경우도 5,700원대에서 6,400원대. 그 다음에 닭고기는 최근에 조금 내린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부분 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번 폭우가 많은 것들을 정말 변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 10월 달에는 또 우유 가격도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유 가격도 또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유 가격이 오른다, 이번 오른 가격 두 번째로 큰 폭 이상폭이라 하는데요, 10월 1일부터 해야 돼. 우유가 오르면 따라 오른 거 있죠? 아이스크림, 빵, 과자, 케이크 제품 가격 끌어올리면서 뭐가 나온다? 지금 밀크플레이션. 최근에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이놈의 뭐 먹거리 관련해서 플레이션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그죠? 여러분들 밀크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지금 폭염이 워낙 오다 보니까 이게 또 수출도 잘 됐던 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나마 잘 되는 게 있으니까 천만다행은 다행이지만 빵, 과자, 케이크 등 쪽쪽 지금 오를 가능성이 지금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만 이러느냐? 자, 지금 보시면 스페인 쪽은 가뭄을 해서 올리브열, 스페인이 올리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죠? 근데 착수 수율이 기존보다 30-40% 떨어지면서 톤당 3,000유로 정도 유지된 가격이 현재 7,500.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올리브의 파동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또 이만큼 또 오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지금 또 올라오는 거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를 강타한 폭우, 초콜릿 원료가 46년 만에 최고치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도는 식량으로 여기에서는 쌀도 위기, 그 다음에 인도를 덮친 폭우로 글로벌 쌀값 덕석이고 미국과 호주 가뭄에 따라서 밀값이 고공행진한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슈퍼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구 곳곳이 옆에 이 제가 엘니뇨 방송 한번 해드렸을 때 얘기 한번 드렸죠. 이게 올해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짧으면 1년, 길게는 3년까지 여파가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 먹거리들이 여러분들 잠시 내려갈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오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강력한 얘기를 해서 라면 값이 50원 인하했죠. 근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라면 가격들이 물론 뭐 농심 같은 경우 신라면 가격 인상을 하긴 했지만 전체 다 내린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내려가고 잘 나간 것도 유지를 시키는 저 꼼수 아닌 꼼수는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려간 건 있어. 라면 가격 내려갔고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이 심화해서 안정돼도 곡물 가격 다시 요동친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국제 밀 안정세로에서 인하를 했다 얘기를 드렸고 제가 제빵업체도 가격 인하를 이행하면서 내린 것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올라가는 것들의 속도가 너무 다 컸다는 거다. 그죠? 여기에 닭값이 최근에 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치킨집들이 가격을 내리 그나마 올라가지 않아서 다행이긴 다행이지만 6개가 떨어지면 치킨 프라이스의 가격 인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갑자기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치킨 가격이 올라가는데 1등 공신하는 치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조금 영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이런 관련해서 좀 이런 불매운동을 확실하게 해서 좀 보여줘야지만 좀 되지 않을까. 자, 맞습니다. 교촌. 네, 맞네요. 교촌 맞습니다. 치킨은 제발 교촌 치킨이.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르지만 교촌 치킨 이거 완전 정말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정말 치킨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말 대표적인 서민 음식 중에 하나인데 좀 이럴 때는 기업이 조금은 손해를 감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는 전혀 안 되는 게 좀 저는 안타깝긴 해요. 오늘 먹거리 얘기는 하고는 했지만 자,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힘들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 금리를 좀 내린 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하던 걸 보면 사상 최대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 어쨌든 지금 이런 물가, 먹거리 물가부터 해서 금리 여러 가지 때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DSR이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척만 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이 하반기 먹거리 가격 좀 인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 또 이 얘기 들으면서 또 너무 열받아 하지는 마시고요. 너무 열받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채소 가격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데 최근 이어진 역대급 호우로 지금 농가들이 농산물의 수급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급 호우 이후에 또 지금 뭐가 오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폭염. 이번 주 내내 정말 더워 죽겠습니다. 그죠? 폭우하면 폭우에서 지금 많이 유출돼서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걸 또 잘해야 돼. 이 폭염이야 나오면 뭐가 생깁니까? 병들이 많이 생기. 특히 뭐 탄저병. 그죠? 여러분들. 이 탄저병 이런 병균들이 하면서 지금 날이 더우니까 약도 많이 못 뿌리는데 또 이 덥고 습하면 여러분들 이런 병 이런 탄저병이 생겨 이런 곤충들 벌레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8, 9월 달 또 9월 달 되면 우리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죠. 그럼 최소한 9월까지는 9월에 태풍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기가 여러분들 정말 쉽지가 않다. 그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폭염이 우리나라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괜찮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 앞서 얘기했던 엘니뇨라든지 뭐 초코라든지 밀, 옥수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폭염이 아직 안 왔고 지금 이 폭염이 21세기 최악의 슈퍼알레 최악의 폭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 따끈따끈하냐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빨간 표시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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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빨간 쪽이 표시된 쪽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먹거리가 대부분 조금 그 2차나 3차 그러니까 공업 도시라든지 이런 그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먹거리 관련 쪽 이런 걸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 다 이렇게 빨개요 여러분들. 자 그만큼 지금 이번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해서 아마 이 현상이 제가 앞서 엘니뇨 2년에서 3년 간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현상 때문에 지금 먹거리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엄청 높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기사로 나오고 있죠. 특히나 30년 동안 기록한 한겨울 아르헨티나 81년 만에 기록을 경신할 만큼 그만큼 30도를 기록했다는 거죠. 아르헨티나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7도, 18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날짜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 자, 올해 초 100년 만에 폭염과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자, 이 피해액은 아르헨티나 국내 총생산 3%에 해당하는 190억 달러고 기상청은 이상기온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내일부터 10도를 넘지 않는 무난한 날씨를 이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날씨 보시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이 가장 먼저 글로벌 식품 인플레이션으로 위협을 도가했고 앞서 다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쌀 수출 40%를 차지한 세대 수출국 인도 이달 중순에 도로 일부 쌀 품목 수출 금지했지요. 그다음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삼모작 삼모작 하는데 이런 날 더운 날 어떻게 지금 삼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죠. 여기에 또 러시아의 흑해곡물 수출 협정 중단으로 해서 밀가격이 지난주 5월 최고치를 기록한 사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특히나 또 우크라이나 이 항구 쪽에 집중 포화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항구를 다 망가뜨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다른 곳으로 찾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여파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됩니다. 이런 여파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고스란히 여러분들 반영이 됩니다. 요 관련 내용 지금 앞서 제가 방금 했던 그 관련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그죠? 흑해곡물 중단으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EU를 통한 육류와 다문화를 통한 경로를 설정해 곡물 수출의 이용화 있으나 공수란 명부로 남부 항구 오데사의 공습을 퍼붓고 다뉴브의 곡물 기반 시설들을 집중 포격하면서 곡물 수출을 봉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진 빠지게 하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지금 유럽 국가들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피로감을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빨리 좀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부의 가격 급등을 우리가 패닉 바잉을 발생하기라고 하고 자 국제통화 IMF는 지금 세계 곡물 가격 최대 15% 소들 수 있다 진단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미국에서부터 중국이 이래까지 전 세계 농장을 강타하면서 과일과 유제품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물류 시스템도 폭염으로 정상적인 차질을 빚고 지금 최근에 에너지 가격 이게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에너지 운송 비용 증가를 촉발해서 에너지 상승 가격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에서만 생산 제도 고원으로 해서 경제적 손실 가치가 1000억 원이다. 약 128조 원 달러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먹거리만 떠나지 않고 그죠? 먹거리만 떠나지 않고 이게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발생을 하면서 물가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보면 이게 그 어떻게 뭐 한강 이북쪽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그런데 이 지금 한강 이북쪽에 많이 나서 이게 한강 이남까지 떨어지면 또 한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앞서 이제 치느님 교촌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먹거리 꿈틀 모양에서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운전하시고 해서 비상경제차관에서 4달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서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는 서민 밥설보다 부담 경과는 가격 안정대책이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역으로 이게 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건전재정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을 이렇게 재정이나 정책을 보면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민들 관련해서는 크게 이렇게 경제정책이 없어요. 항상 부자 감세죠. 너무 좀 상반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긴 합니다. 이경규 전쟁 여파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설마 북한 공작은 아니겠지만 이 돼지열병을 북한에서는 관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 동향을 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 먼저 이제 개요를 좀 보시면 자, 소비자 물가지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 아까 물가 관련해서 분명히 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가장 중요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요즘 정말 관심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는 대로 지수 기준년도는 2020년을 100으로 해서 지금 쭉쭉 올라서 지금 7월 때 11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조사 품목은 상품 및 서비스 458개 품목이고 가격 조사 서울, 부산, 대구, 강주 40개 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요 정도 이렇게 가장 주요가 공업적 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집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 소비자 물가 등량을 취해보면 2000년도 7월부터 이렇게 물가가 올라오면서 저희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그래서 금리를 현재 지금 3.5%까지 올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행히 지금 물가가 2%대까지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자 지금 고점대 이렇게 연결을 보면 지금 고점대 부근까지 내려서 이제 요 밑으로 들어가면 아 물가 지수는 안정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먹거리 물가를 비수로 본다 그러면 지금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소폭 반등을 가능할까? 그러면 실제 내용을 좀 본다면 자 2023년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한번 보신다면 소비자 물가가 2.3% 2%대 상승을 했고 농축산물은 우리가 느끼는 것 반대로 오히려 좀 훅 떨어졌어요. 그죠? 기가 막힙니다. 그죠? 왜 훅 떨어졌을까? 그리고 공업 제품은 움직임이 없었고 전기, 가스, 수도는 여러분들 보십니까? 21.2% 서비스 같은 경우 3.1% 그러니까 공업 제품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올랐어요. 농축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 이 그 채소류는 등락이 심해서 물가를 어떻게 보면 세 차례 나누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답니다. 세 차례 나누어서 그래서 초, 중, 말 이렇게 나누겠죠. 조사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조사가 폭우 때 반영이 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폭우 영향에 반응된 이제 8월 달에는 아마 이 농축산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 전기 가스 수도 여러분들 폭염 이렇게 폭염하는데 전기 가스 수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안 올라갈 것 같습니까? 서비스 품목도 또 한 거. 그러면 지금 다 올라간다. 지금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폭 지금 3.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고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27년도에 7월 보면 신선식품 지수가 전년도 13%인데 지금 7월 달 보면 6, 7월 3.7% 1.3%. 자, 113.70에서 115.70인데 아마 8월 달에 엄청 올라가겠죠. 어게 쪽, 그러니까 해산물 쪽은 좀 내려오는 쪽, 채소, 가실. 이게 특히나 2017년도가 엄청 7월 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다는 얘기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특히 어게 쪽, 그 다음에 가실 쪽은 계속 지금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요거 지수를 보시면 돼요. 지수를. 요렇게. 근데 이게 8월 때 엄청 올라가겠죠? 뭐 어게 쪽이나 이런 쪽은 또 후쿠시마 이런 관련 부분도 좀 있기는 있어서, 그래서 또 요걸 주요 부분을 등락을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 농축산물이 내려가고 있다지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자 공업 제품은 확실히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업 제품만큼은 전기 가스는 지금 아마 이렇게 좀 내려왔지만 8월 다 다시 올라갈 거. 공업 제 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그죠. 8월 달에는 거의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이런 차트나 이런 지표를 봤을 때 8월 달은 7월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 부총재 보는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집중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예상도 둔화를 보였다. 다만 소비자 물가는 8월부터 다시 높아질.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조금 잘못된 판단을 했는 게 뭐 항상 보면 국제유가가 어떻고 뭐 기상여건이 유가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을 내내다 보면 이제 그거 아니고 다른 문제가 훨씬 저는 더 많다고 보는데, 이런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분석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농식품을 관련해서 장바구니가 물가가 득세면 이게 이제 9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비중이 크지 않은 물가에서 둔화한 기절 뒤바뀌 아니지만 소비자들 피부로 와닿는 생활 물가는 엄청나게 다르다. 앞서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물가 지수가 내려오면 뭐하냐고. 소비자 물가, 밥상 물가가 되면 체감 물가, 그죠? 체감 물가의 괴리감이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나타나 이것만 돼서 문제점이 아니고 체감적으로 우리가 내려갔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체감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식당이 대표적인 것들. 삼겹살 가격이 엄청 내려왔잖아. 근데 가격을 못 내려. 왜? 상추, 올리브, 다른 기자,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못 내리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내려오니까 근데 외식 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제대로 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이렇게 좀 소리가 욱하고 올라왔네요. 그죠? 근데 미국도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꺾여도 한화할 수가 없다. 자,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돼서 결국은 미국도 지금 예상보다는 빨리 그 소비자 물가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BP 인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싹을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싹을 끊겠다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경제지표가 아직까지 바탕을 받쳐주는 거예요. 특히 고용지표가.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 솔직히. 지금 금리를, 우리나라 같은 금리를 왜 못 올리고 있습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한국하고 이 차이가 2%가 납니다. 최근 증시 보면 여러분들 계속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행님이 그 관리할 수 없을 때 피해 주다니 미국 파월 금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보시면 7월 미국 CPI가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 신규 고용표 다시 확대될 수 있고 노동시장 이런 부분에 재자극 가열할 수 있다. 7월 미국 물가 둔화를 나타내 미 달러 약세름이 국제유가 상승 이어지고 헤드라인 물가를 보면 지표의 반등폭이 예상보다, 그러니까 여전히 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먹거리 물가 조차를 못 잡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가장 지금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외국인 계속 돈을 빼는 거예요. 계속 외국인들이 돈을 뺀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라도 잘 되느냐? 수출도 안 돼.
이분이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고 사장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본다면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면 또 이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시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다행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도 많이 내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많이 내리긴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한 체감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비싸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사먹는 걸 줄일 수밖에 없고 다른 부분 예파가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뭐라 합니까? 물가라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영향이 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실적으로 정말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고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사먹는 것을 다른 기타 매수하는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온 불황량 흑자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여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돼서 안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면 이 수출의 추이를 보신다면 자 무역 수치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1월달 하면서 최근에 점점 좀 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6, 7월짜리 2개월치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천천히 한번 치려보시면 작년 7월보다 지금 다 내려오고 있어요. 특히 6, 7월에 흑자가 난 이유는 뭡니까? 자 수출이 요래 되고 수입이 이래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잘못된 조금 조작적인 기사죠. 여러분들 이런 거 좀 판단해요. 지금 이렇게 수출 차이 난 것이 올라온 것이 뭐 때문이냐면 지난 방송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줄어서 흑자가 난 거예요. 그거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끝장난다는 거지. 자 7월에도 불황량 흑자 무역 수지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6월에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수출 자 수출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6 수입이 마이너스 11.7 수입이 더 줄면서 흑자가 난 거예요. 자 7월 달에도 보시면 마이너스 16.5 그 다음에 수입이 마이너스 25.4 마이너스 25.4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 늘었다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 지금 6월 달에 마이너스 6%거든요. 근데 수출이 7월 달에는 마이너스 16.5%예요. 왜 흑자가 났다는데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16 더 중요한 것은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훨씬 더 많이 줄었다. 자 여러분들 물가지수가 지금 내려갔다고 하면서 조화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체감적으로 뭐 상처 이런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 서민들은 사 먹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수가 안 돌아가겠죠. 그럼 내수가 안 돌아가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출을 늘려서 내수를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시는 대로 수출 수입이 다 주는데 정부가 돈을 못 버는데 내수를 늘릴 만한 돈이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황량 흑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흑자를 기록한 것을 보시면 그 내면을 바라면 경기 회복을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침체기가 지속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더욱더 이 최악의 시나리오 불황경기가 지속되거나 더욱더 심화가 된다. 경제 분석 결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 불황량 흑자 자, 이 부분은 특히 또 환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자 현실적으로 보면 자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입을 다양한 재료에 그에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외국 상품 수입이 줄어듦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 생산량을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는 기업 그러니까 수입이 줄지요 여러분들. 수입이 예? 수입이 줄지요. 수입 주는 게 아니고 소비가 안 되니까 그렇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줄고 그럼 공장들이 만드는 물건들이 재고가 많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재고가 많이 늘어나니까 문 닫는 일단 직원부터 자르겠죠. 그 다음에 문 닫는 기업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불황수 폐액을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불황력 확장할 때 환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환율이 내려가겠지만 환율이 좀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면 수입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악재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마이너스 25.4%나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인플레이션 방송할 때 이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렇게 밥상 물가, 밥, 먹거리 부분들을 그래서 먹거리 중요한 거예요. 소득이 먹는 게부터 시작하니까 먹거리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비가 많이 늘어야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 증가하면서 고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소득이 이렇게 진짜 순기능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항상 디플레이션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되죠. 지금 소비가 많이 위축, 특히 수입도 많이 위축, 그러면서 재고가 많이 늘니까 설비 투자가 감소가 되고 소득이 감소가 되고 고용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증가되고 자산 가격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보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렇게 밝히지 않고 기사들도 전혀 이야기해서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상 우리는 이미 맞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디플레이션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부가 여러분들 돈을 막 뿌려야 돼요. 돈을 해서 항상 소비를 돌게 만들어야 됩니다. 소비를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해 이 상반기 국세 수입이 40조 원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뭡니까? 여러분들 법인세죠. 세수 펑크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절대로 기재부에서는 추경을 안 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2023년에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2023년 말쯤에 되면 아마 문 닫는 공장이나 폐업하는 것들이 엄청 나오고 싶어요. 이게 실질적인 우리 서민들의 직장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죠. 이 여파가 2024년까지 된다고 하면 이 세수가 지금보다 2024년의 세수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먹거리입니다. 그 첫 번째 소비, 이 먹거리, 먹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음식점이 주점업 소비 판매 지수 이 증감률을 보시면 여러분들 2월달 줄기 시작하고면서 점점 앞서 봤던 그죠, 여러분들? 앞서 봤던 이 디플레이션, 이 디플레이션의 시작점이 경기 침체, 소비 위축, 이 소비 위축이 지금 우리의 먹구름을 안고 있는 가운데 이 먹거리 물가가 비상이 나고 있는 이 시점. 이미 저는 디플레이션에 도달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 구조상 상당히 좀 힘들다. 그래서 2023년, 2024년까지 좀 충격의 여파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물론 일부는 하겠지만 지금은 안전자산을 현금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들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날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뭐 항상 저는 뭐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투자 도우미 투자 캠퍼스 홍반장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